1년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시계는 제 입대를 하고 싶게 만드는 밀리터리 워치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독일군의 파일럿 워치, 세이커 스누피 플리거, 다른 하나는 베트남전 필드 워치, 프레시더스의 렉스팩입니다. 스누피는 제 시계고요. 렉스팩은 브랜드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로부터 시계를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구독자님들에게 드린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이 리뷰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구독자 참참참님께 리뷰가 끝난 이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시계는 같은 모델을 베이스로 만들어졌어요. 세이커 5. 제가 예지동에서 세이커5를 처음 봤을 때는 숫자 5가 아니라 슈퍼맨의 S인 줄 알았어요. 엠블럼이 정말 비슷하거든요. 지금은 자주 쓰이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네이밍 앞에 슈퍼그랑조, 그레이트 다간, 울트라맨 이런 단어를 붙이는 게 되게 힙해 보이는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세이커5는 오토매틱 무브먼트, 데이데이트, 방수, 네시 크라운, 단단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이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춘 시계를 지칭하고, 현대의 스포츠워치의 조건을 두루 갖춘 세이커5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전쟁사에서 군용시계로서 거의 완벽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외국의 리뷰어는 세이커5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침대 밑에서 우연히 발견한 맥심 잡지. 많은 분들이 스누피 하면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를 떠올리면서 시계와 스누피의 만남을 오메가에서 시작한 것으로 오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는 비행 안전과 임무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인 우주 비행 프로그램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스페이스 플라이트 어워드 네스트라는 상을 수여하기로 마음먹었고, 스누피를 마스코트로 채택해서 귀여운 실버 스누피 핀을 수여해 왔습니다. 실버 스누피 어워드라는 별칭은 여기서 오게 된 거고요.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는 이 상을 주는 입장이 아니라 나사로부터 이 상을 받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이 귀여운 스누피와 시계의 만남이라는 아이디어는 수많은 시계 브랜드로 퍼져나가면서 세이커5에게도 닿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초기 창설된 MACV 밀리터리 어시스턴스 커맨드 베트남 스터디스 앤 옵저베이션 그룹, 이름을 직역 하면 베트남 연구 및 관찰 단체로, 외부에서 보면 대학교의 랩실에 있을 만한 대학원생들의 모임이 떠오르겠지만, MACV는 그린베레, 네이비실, 해병대 포스티컨, CIA, SAC 등 각 군의 특수부대 중에서 최고의 대원들만을 선발해서 모은 임시부대 스페셜 오퍼레이션스 그룹, 이 특수부대의 대외적 위장령이었습니다. SOC가 베트남 내에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 가볍고 작고 저렴하면서 튼튼하며 추적 불가능한 시계가 필요했어요. 애초에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군수품은 비밀스럽게 제공되어야 했고, 시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특수부대는 현지 작전에 사용할 밀리터리 워치를 미국으로부터의 공수가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구해야 했는데요. 당시 군수품을 보급했던 콘라드 벤 베이커에 의하면 대부분의 특수부원들이 롤렉스의 서브마리너를 요청했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도 너무나 비싼 시계였기 때문에 베이커는 오키나와에 기반을 둔 세이코에게 접근해서 작전에 필요한 밀리터리 워치의 제작을 요청하게 됩니다. 전쟁 당시 포로를 붙잡은 대가로 수여되기도 했었다는 이 세이코 시계는 지금은 사라진 특수부대 시계의 복각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밀리터리 워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이코와 스누피 콜라보는 다이버워치도 있었어요. 두 개 중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대중적인 인기는 다이버워치가 훨씬 더 많았는데, 플리거라는 시계의 헤리티지와 스누피의 합이 다이버보다는 플리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플리거로 선택했습니다. 스누피와 콜라보를 진행한 시계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귀여운 비글을 다이얼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장점은 화이트 다이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명분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순수한 화이트 다이얼은 흔치 않거든요. 시계 브랜드가 말하는 화이트 다이얼은 실제로 보면 펄감이 들어간 에그쉘이거나 은빛이 들어간 실버 다이얼, 연어 다이얼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200개가 넘는 시계를 리뷰했지만 이렇게 순수한 화이트 다이얼을 가진 시계는 총 5개를 넘지 않습니다. 렉스팩 리뷰는 사실 빠그라질 뻔했습니다. 인기가 정말 많아서 1차 입고가 되자마자 바로 품절났고요. 2차 입고가 되고 나서도 품절되는 데까지 얼마 안 걸렸어요. 프레시더스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시계가 없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팔려서 홍보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인기가 많은 이유는 단순해요. 더티더즌이라든지 영국군의 RAF, 독일군의 플리거 같은 대중적인 밀리터리 워치들은 현대 시계 브랜드가 여러 곳에서 만들어주고 있지만 MACV SOC는 대안이 없습니다. 세이코 현행 모델 SNK-381로 복각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감성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시계 브랜드가 밀리터리 워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지갑을 털어야겠다 이렇게 대중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 밀덕이 각 잡고 변태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36mm의 사이즈, 12.5mm의 두께, 44mm의 러그트러그, 18mm의 러그, 62g, 4R36 무브먼트를 사용했고 41시간의 파워 리저브, 4800A의 항자성, 하드렉스 글래스, 10바, 100m 방수, 세이코 5 위에 독일군의 플리거, 비유렌 A가 아닌 B타입을 베이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스누피 플리거의 베이스가 된 SRPJ81은 30만원 정도 하는 굉장히 저렴한 시계입니다. 저렴한 시계는 당연하게도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피니싱이나 마감의 종류나 무브먼트를 최대한 저렴한 것들로 사용해야 하지만 세이코가 수십 년간 쌓아온 워치메이킹의 내력은 억지로 다운그레이드를 하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36mm밖에 안 되는 작은 사이즈의 시계 안에 클래식한 독일군 플리거 비유렌 B타입의 헤리티지가 녹아들어가 있고 양각으로 된 세이코 브랜드명과 5 엠블럼, 비유렌 B타입에 맞춰진 데이데이트 디자인, 빈티지한 오토매틱 폰트, 찹찹 소리를 내며 날아가고 있는 스누피, 깨끗하고 볼록한 하드렉스 글래스, 정통 플리거스러운 베젤 디자인, 러그의 비율과 두께의 밸런스, 컨셉에 먹힌 반투명한 케이스. 스누피와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기존 세이코5보다 20만원 정도 더 비싼 가격이지만 플리거를 좋아하신다면 절대 후회 안 할 모델이고요. 스누피가 들어간 시계를 50만원 안쪽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메리트가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물이 영상보다 훨씬 더 이쁜 모델이고요. 수량이 많이 풀려서 구하기가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평가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38mm의 사이즈, 11.8mm의 두께, 45mm의 러그트러그, 20mm 러그, 63g, 세이코의 NH35 무브먼트를 사용했고 39시간의 파워 리저브, 미네랄 글래스, 5바, 50m 방수. 렉 스펙은 과거의 헤리티지를 복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시계를 담고 있는 케이스부터 꿈에서 나올까 두려운 보증서까지. 이 시계를 손에 올리면 짬내가 확 올라옵니다. 저렴한 가격을 생각하면 시계의 디테일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아주 곱게 샌드블라스트로 마감된 케이스백과 부드러운 브러싱이 입혀진 미드케이스, 여러 층으로 나눠진 교차마감, 볼록한 도면글래스, 깨끗하게 잡은 핸즈의 퀄리티 컨트롤, 매력적인 다이얼 질감이나 색감, 흔치 않은 양각인덱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쉽게 느껴지는 점도 있어요. 마감 방식이나 퀄리티의 균일함, 뭉개진 패시까지 저가 시계에서 볼 수 있는 단점들을 지적하는 건 이 시계의 존재 목적과 가격을 생각하면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 작은 시계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계의 입체감과 화려함을 끌어올리는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의 쉐입과 교차마감, 두께감이 있는 도면 글래스와 양각 인덱스, 이런 것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 문제들은 럭셔리 워치메이커들조차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OG 군용 시계로 사용되었던 오리지널 세이코5는 애초에 드레스워치로 판매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계 케이스의 대부분에 반짝이는 폴리싱 마감이 발려져 있지만 이 덕후스러운 브랜드는 과거의 헤리티지를 재해석하면서 오히려 시계 케이스의 대부분을 텁텁한 브러싱 마감으로 덮어놓았습니다. 오리지널보다 더 군용 시계 같은 느낌을 줘요. 36mm의 사이즈를 갖고 있었던 오리지널에서 조금 더 커졌지만 현대의 시계 사이즈를 고려하면 여전히 작은 시계고요. 대략적인 사이즈감을 보여드릴게요. 제 시각에서 타인의 시각에서 4시 방향의 크라운마저 오리지널을 그대로 복각했어요. 별도의 크라운 가드 없이 케이스 안쪽으로 크라운이 숨어버리는데 안 그래도 작은 크라운을 잡는 게 불가능해요. 와인딩을 하거나 시간을 변경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리지널리티와 실용성이라는 갈림길에서 이 브랜드는 전자를 택했어요. 개인적으로 썬네이 다이얼과 인공적인 빈티지 야광을 좋아하지 않아서 썬네이가 없으면서 화이트 루미가 사용된 버전을 요청했는데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다이얼 색감이 굉장히 잘 뽑혔습니다. 실제 베트남전 당시에는 세이코 시계의 강한 야광 때문에 야간 작전 수행 시 손목에다가 테이프를 감아야 했다고 하네요. 글래스는 무반사 코팅이 들어간 미네랄 박스형 글래스입니다. 미네랄이라는 소재가 오메가 스피드마스터에서 사용되는 헤잘라이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단단한 편이지만 사파이어보다는 더 무릅니다. 세이코 역시 야전용 시계, 그러니까 거친 환경에 버텨야 하는 툴워치나 다이버워치에는 종종 이런 미네랄 글래스를 사용해왔는데 미네랄 위에다가 별도의 코팅과 열 처리를 추가해서 미네랄 소재의 약점인 경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세이코는 스스로 이 글래스에 하드렉스라는 명칭을 붙였고
만들고 마린마스터 같은 아이코닉 워치에 사용하기도 했었지만 필드워치나 툴워치에 깊은 헤리티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이코마저도 현대 트렌드에 맞춰 대중들의 요구에 맞춰 아크릴, 미네랄, 하드렉스의 사용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최근에는 굉장히 보기 힘들거든요. 특히 화이트 다이얼과 미네랄 글래스의 조합은 사파이어 글래스가 보여주지 못하는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슴슴하고 둔하고 저렴한 밀리터리 워치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